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1월도 거의 다 끝났죠. 자, 1월 한 달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달에 대한 준비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서울경제 KT 올레 IPTV와 LG U+TV로도 함께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애사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남의 방송 얘기하면서도 저희 방송 이름이 입에 뱉나 봅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주요 코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요, 한국 사이버 결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업의 설명과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의현 대리가 오늘이 중요하다 이런 리포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왜 중요한지 저도 궁금한데요. 잠시 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현대증권의 배성영 애널리스트가 오늘장 관심 업종을 건설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는 건설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상당히 주요 건설사들의 요즘 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 KTS였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시초가 대비 5% 가까이 상승한 4,03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같은 장에 수익 내기 정말 힘들고 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네, 제가 KTX는 어제 4,100원에서 4,200원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요. 뭐 어제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정도에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점 매도하시는 5,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신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정도의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좀 줄이고 한번 잘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신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면은 신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참고 들고 갔다가 수익이 정말 많이 났던 기억들도 있고. 네네. 신고점 이렇게 도달했다가 안 팔고 그럴 줄 알고 기다렸더니 거기서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아, 네.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신고점에 다다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입니다.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KTX를 어제 추천했을 때 그 이틀 전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점에서 그 이전의 매수랑 다르게 양봉 캔들이 출현하고, 많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가를 제시한 거고요. KTX의 저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에서 저점 밸류에이션이 얼마까지를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올해 실적 조망 스텝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인데 KTX 같은 경우 예를 보면 5천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올해 실적 전망치에 근거한 그런 밸류에이션이고 5천원까지 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가는 항상 조정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점 이후에는 또 어떤 조정의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자, 오늘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카고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와 온 오프라인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LG U+가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뭐 기타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도 스마트폰 결제 사업의 어떤 사업 영향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결제의 고성장세입니다. 뭐 최근에 뭐 다나라든가 뭐 캐디 모빌리언스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국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뭐 500조 원 규모로 9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발생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뭐 일반 매장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일반 몰이라든가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꾸준히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형마트, 백화점,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 역시 인터넷 몰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치킨몬스터, 쿠팡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셜 커머스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제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용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네, 그런 소셜 커머스를 말하는데 2012년 뭐 전년 대비해서 2011년 대비해서 100% 성장한 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신용카드 결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2B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외형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무성 자재 시장 유출로 인해서 이 B2B 시장에서의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그
삼성 자재 시장 규모는 30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PD 서비스 도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시장에서의 결제 비중 금액이 올해 16%, 2014년도에는 2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5조 원가량 결제 금액이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 결제의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인데 올해 실적과 실적 한번 점검하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37억과 16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 대비해서 50% 정도, 영업이익은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순이익은 지난해 87억에서 올해는 160억대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1,300원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현 주가가 PR 10배 수준입니다. 사실은 KG 모빌리너스라든가 단알 이런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호사업의 결제는 현 주가가 PR 10배 수준이고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평균 PR이 14배가 넘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현 주가는 충분히 주가 매트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한국사이버결제를 추가 공약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추천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가격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주가고요. 주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하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일부 함께 이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을 먼저 거래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이 거의 일단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변화는 지금 없는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큰 영향은 없는 상태에 플러스 한 0.02%의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동시효과 상황 플러스 0% 아니냐, 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144만원의 가격대를 지금 보여줍니다. 크게 이제 영향은 없는 모습, 최근에 이제 140만원 깨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좀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크게 다시 한번 150만원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좀 동시효과 상황은 서로 반대 모습인데, 자, 현대차는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고요. 자, 기아차는 플러스 한 1% 가까운 지금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역시나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모이기 마련인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한 번 더 반등이 오고 있는 그런 이제 신호가 좀 발생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약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마이너스 1.68%의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좀 최근 들어서 좀 크게 이제 빠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틀 연속 상승 기조에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이 아닌 조금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좀 깨지 않아야 될 부분이 34만원 선인데 34만원 선을 좀 깨고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리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LG화학도 역시나 플러스 한 0.17%의 상황 보여집니다.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죠. 자, 1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일단 조금씩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현대중공업 플러스 1%의 상황 좀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3일 연속 지금 오늘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상승, 적산병 모양 차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신한지주인데요. 2% 이상의 지금 하락폭을 좀 보여줍니다. 차익 실현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같이 기간이나 외국인 따라서 동반 매도하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그 우선 셀트리어 0.20%의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CJ오쇼핑, CJ오쇼핑이랑 GS오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때문에 CJ오쇼핑은 0.3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 GS홈쇼핑은 3.39% 이상 큰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0.55%
하락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72%. 서울 반도체는 그동안 상승폭에 의해서 이제 차익 실현 어제 큰 폭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 반도체는 이제 업황이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줄 시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하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J E&M 예, 1.03%. 예,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 장에 있어서 오늘이 중요한 포인트에 있고요. 예, 동서 0.54%, 예, 0.54%, 네. 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월의 끝날이죠. 1월 31일 목요일 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거래소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62.22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0.8포인트 상승한 503.6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코스피 출발 상황이 좋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0.11%의 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미국의 GDP 이게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그런 어제 저녁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인 4분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좀 기대하시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와줘야 될 텐데요.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가요? 최근 이틀 동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 후반이라도 좀 반등을 준다면은 추가적인 매수가 좀 가능한 타이밍이라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매수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판단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지만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0.49% 상황 보여줍니다. 20만 3천원의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큰 변화는 지금 없는 흐름입니다.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큰 낙폭을 가져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반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 구간 때 그러니까 20만 초반대는 항상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20만원 초반대 가격이기 때문에 좀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서 조금씩 뭐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괜찮은 가격이 나오지 않아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나 5만원을 깬 이후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올라가주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한 1% 정도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꺾여 내려갔지만 저도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워낙에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7%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1, 2분기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큽니다. 자,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 그런 이제 구간인 만큼 한 번 그래도 좀 관심있게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 LG화학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상승, 역시나 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LG화학의 1분기 실적은 좀 사실상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한 2, 3일 정도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구간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어제 같은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중공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줬는데 장 후반부에 좀 다 밀리는 경향이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조선중공업,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들은 좀 더 갈 기미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이 없을 경우에 반등이 올 경우에 오늘 이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무조건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한국전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연속 급락입니다. 전기료 인상 없다 이런 얘기 또 해줬었고, 자, 역시나 또 가격대 메리트가 또 발생한 만큼
20%의 상승폭을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전력은 지금은 이거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직 그 하락 추세 자체가 회복이 안 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여타 이제 관련, 이제 전력 관련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추가적인 나올 때, 그때 조금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이경인 팀장님. 우선 코스닥 504.01%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어제 505포인트를 깨고 내려와서 503포인트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강하게 뚫고 내려왔던 장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주진 않는 이상 505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코스닥 장이 이제 마감을 505포인트 이상을 못 끌어올리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보인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본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490포인트까지는 이제 추가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장을 좀 이제 조심, 그러니까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마이너스 1억 원 정도 매도세에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매수세에 있어서 이제 코스닥 장 초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1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5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개인의 경우 이제 운송 장비, 코스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 이제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부품, 제조,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보다 통신 방송 서비스 쪽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IT 하드웨어, 부품, 그리고 IT 종합 제조 이런 쪽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파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같이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외국인 사는 종목 쪽으로 이제 좀 몰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 있고 CJ오쇼핑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했기 때문에 1200원 상승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상승폭을 보여준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오늘도 역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그동안 상승폭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 그래서 이 21선하고 맞닿는 부분을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CJ E&M도 역시 그동안 상승폭이 이제 컸기 때문에 이격도가 넓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거 CJ E&M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선하고 맞닿는 부분이 이제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음이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1선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21선하고 맞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깨고 올라간다면 다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요. 동서도 역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고 아직은 그래도 60일선 타고 이제 천천히 상승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반등을 줬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큰 반등을 줬던 이유는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큰 반등을 보이고요. 오늘은 그 큰 반등에 의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GS온쇼핑 역시 4%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S온쇼핑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GS홈쇼핑 이제 4% 이상 강세를 보여줬고 CJ는 지금 보합권 했고 네. SFA, 젠벡스, 태원 소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체크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2원 상승한 1087.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유로존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FOMC 성명이 예상치에 부합하며 미국 달러화와 엔화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564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73달러 상승했는데요.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1월 체감지수가 경기체감지수가 89.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의 4분기 경쟁률이 쇼크에 가까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더욱 강세 지지를 받았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일별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당국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정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해외 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서 여기에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즉 NDF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극심한 환율 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고 어제 FOMC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달러원 환율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78원에서 108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요? 예, 현재 3년 국채선물 시장은 0.01포인트 상승한 106.16포인트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시장에서 FOMC의 성명을 통하여 자산 매입 정책을 재확인하였고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 쇼크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전일과 동일한 2%를 기록하였습니다. FOMC 정례회의 이후 성명에서는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를 크게 하한 쇼킹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주로 정부 지출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며 결론적으로는 2012년 연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2%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와 달리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9만 2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인 16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유로존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며 미국 채 시장은 강세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채권 시장은 외환 시장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로 약세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냐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전일 미국 국채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함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 역시 특별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일 금리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을 소폭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5%에서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점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용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세운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해외 증시 아무래도 이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요. 최근에 그 핑계김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 과연 티커플링 나올 것이냐인데요. 금일 지금 시장 출발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좀 티커플링 현상 가능성을 여전히 단기 추세 선상 위쪽 고점을 좀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관 쪽의 매수 유입이 월말 효과의 마지막 날 어제 거의 끝난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면 시장의 주도 중심 지수 견인주들과 플러스 대안주 섹터 쪽으로 좀 빠르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파생 시장에서 역시 저희는 개인들과 기관계의 포지션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자 출발과 함께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 상승 이후에 오늘 시초 부능에 눌려있는 대안 섹터들은 좀 빠르게 잡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조금 낙폭이 초반에 확대됐던 종목으로 공격 매수 타이밍 잡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5장 공략주는 어디를 선정하셨는지요? 네. 5장 공략주 지난번에 제가 ETF 쪽으로 은행과 증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아, 또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덱스 보험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똑같이 말씀을 하시겠죠. 과연 이 고점에서 과연 더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은행도 그랬고 증권도 그랬고 그 고점에 제가 눌림 매수 포지션에서 이런 아래꼬리에서 잡게 된다라면 분명히 수익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종목 변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면 ETF로 아예 업종 자체 섹터를 사시면 분명히 반등 모멸격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은행과 증권 섹터도 성공하는 모습처럼 이 보험 섹터도 시장의 금융 섹터 유동성 장세 쪽에서 시장의 반등 모멘텀 플러스 또는 대안 섹터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보험 섹터이기 때문에요. 매수 타이밍은 8,000원에서부터 7,9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놓고 들고 있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단기 고점 부분에 대해서는 8,150원 정도 돌파 안착 나오는지 정도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고 4분기 실적 부분에 생명사보다는 손보사 자체에 위축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의 악재뿐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단 손절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7,900원 정도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7,82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에서 주도 섹터적인 부분보다는 지수견인도 아닌 삼성테크인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최근 시장 기관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오면서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라는 점 또한 그 여파 속에서 투신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매도 부분을 진전시키고 매수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즉 여기서 분명히 읽어야 될 게 있죠. 기관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할체는 바로 연기금이라는 거 그 연기금이 잘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종목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삼성테크인을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보시는 것과 같이 다중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자, 5만 5천원에 대한 다중바닥을 3번의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간에는 격언도 있긴 하지만 우린 트레이딩 자체적으로 지금 잡아본다라면 단기 급등, 단기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오고 단기 급등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발에 대한 압박 카드가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 57,600원 지금 현재 기준가에서부터 58,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 아래 꼬리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대응폭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6만원 돌파 안착 나오는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안 섹터이다 보니까 낙폭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줄 때 디테일하게 짧게 잡아보면 56,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해본다라면 시장 영향과 상관없이 대안 섹터 쪽에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재 수급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속에 1월 효과는 무색해진 가운데 이제 2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주를 찾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우리도 이제 남이 아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해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요. 동양증권은 국내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애플쇼크가 IT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는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주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8%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18대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효과에 힘입은 강세장이 전망되는데요. 이번 18대 정부 출범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상생, 복지 세 가지이며 각 정책의 수혜주로 건설, 중소 시스템 통합 관련 업종, 헬스케어와 금융이 관심입니다. 그에 따른 관심 종목으로는 경제활력과 연관해 대림산업 현대건설, 상생과 관련한 다우기술 인프라웨어, 복지와 관련해 휴비치,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가 1월 내내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나 엔화의 급격한 움직임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코인 수급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펀드 환매 감소와 연기금 매수 확대까지 국내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결국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과 함께 코스닥이나 중소형 종목 중심에서 소외됐던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악재의 완화로 그동안 짓눌렸던 종목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단기적으로는 IT와 은행, 건설, 증권업종 중심의 순환매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12월 산업생산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온기가 국내에도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99.9로 전월보다 상승해 향후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에는 특히 내수 부진과 환율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설비 투자가 부진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은 국내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출 회복은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수출과 설비 투자의 회복 속도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 제조업 경기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애플의 1분기 매출액이 54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밑돌면서 글로벌 IB들은 일제히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부진의 이유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주력 제품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 모멘텀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애플 쇼크는 1차적으로 국내 부품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차적으로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이 쇼크에 노출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애플의 최대 부품업체인 삼성전자의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애플의 영향으로 1월 ISM 신규 주문이 하락한다면 국내 IT 주가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IT 기업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이상의 접근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연이틀 시장이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코스피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특정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4주 초 정도까지의 모습이 2월의 증시 분위기를 잡아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일 고점을 갱신하던 글로벌 증시의 조정 시기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대한 물음이고요. 관점에 따라 각자의 시각이 틀리시겠지만 투자자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소폭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FOMC에서 뭐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 및 실업률 6.5%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정책의 출구 시점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으나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점에 보인 점과 장막판 차익실현 매물까지 겹쳐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뭐 4분기 경제성장률이 1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기록한 점은 최근에 경제지표들의 급등세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과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 기업 재고나 소비 등의 지표 등을 감안해 볼 때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성장률 급락으로 FOMC의 다음 정책 스탠스나 과도했던 시장의 경제지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숨돌릴 틈을 줄 수 있어 보이고 1분기 지표가 조금 나빠지더라도 예상치 이번 4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예상치나 전월 비교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뭐 중기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저희 시장의 반응인데요.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세와 뭐 여전한 프로그램 매물 압력 등을 감안했을 때 요 며칠 반등은 있었으나 디커플링의 끝이나 혹은 뭐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증시의 조정 시기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번에 확인했던 1950선 전후한 지지선이 확보가 되느냐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국 재판 결과 그리고 뭐 결과나 지수의 반등과 같이 보인 환율 등의 움직임은 증시에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그 내지는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를 예측보다는 관망과 대응의 영역으로 인지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뭐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과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 이슈 등으로 인해서 뭐 연초 이후 외국인이 2조 가까운 금액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글로벌 증시 조정 시기에 나홀로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고요. 특히 외국인 순매도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환율 영향이라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안착할 수 있느냐를 꼭 지켜보시고요. 증시는 조정 시에 1,950선을 하단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를 중요한 점으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간단하게 뭐 전주에 말씀드렸던 1,960선에서 목표치를 한 10포인트 하향해서 1,950선 전후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추천 업종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건설이나 금융주 등 지수 하단에서 샀을 때 지수가 반등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한정하시고요. 이런 시기에는 뭐 조정 시기에는 코스닥 중소형주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 뭐 선별적으로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선별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우리 장의 흐름이 뭐 좀 밋밋합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승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폭을 조금 키워서 어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2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1.9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962선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소폭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도 0.8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현대차, 현대, 모비스, 기아차 등등 특히 기아차의 약진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 증시가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LG화학도 역시 오늘 상승세가 좋네요. 자, 업종 스캔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업종별로 상세하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봅니다. 네, IT부터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양봉 흐름 쫙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을 딱 이끌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세 번 빨간불 들어와줬죠.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인 상승이 좀 예상된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SK하이스가 지금 플러스 0.2% 정도.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 돌아섰고 자, 1분기부터 해서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보시더라도 그리고 차트가 또 완벽하게 바닥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초반대 가격대에서는 조금 매수 포지션 매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봐서도 꾸준하게 팔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단 오늘부터 해서 조금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줬고 어제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기관들이 매수자가 들어와주다가 장 후반대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영향 자체가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조건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LG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의 지금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실적 개선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는 또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점은 바닥은 바닥이란 거. 더 이상 이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7만 1,000원대 부근이라면은 언제나 좀 꾸준하게 매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은 계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뭐 크게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삼성테크인과 LG 이노텍이 좀 많이 빠집니다. 자, 삼성테크인이 2.8%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1.6%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자, 삼성테크인은 역시나 그 실적이 워낙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 조금 더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해서 일단 5만 한 6천 원 정도가 내려가면 그때는 조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은 역시나 애플 영향이죠. 애플이 부진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애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매수하시기에는 이른 종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현대차가 1% 정도의 상승폭, 기아차 2%, 쌍용차 2%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줍니다. 자,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동시효과 상황보다 훨씬 크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적극적인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지금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서도 조만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팔았던 외국인 물량들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아차 반등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차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간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용차가 이렇게 3% 이상 상승해주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시간 때 부품주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현대 모비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꾸준하게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 또 한번 반등을 좀 가파르게 이뤄낸다면은 한 30만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팔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기관들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자동차보다는 전체 부품주가 좀 더 이제 안전판이 확보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조선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뭐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이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조선업황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조선주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한번 단기적인 상승을 이뤄낸 이후에 일단 단기 낙폭을 거쳐놨고 한 달 동안 하락폭을 거쳤고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번째 타이밍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또 회사가 좋다 보니까 깨지지 않고서 지금 횡보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번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화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0.29%, GS가 약보합권이고요. S-OIL이 0.7% 정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S-OIL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만원대 안착을 했고 추가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유가가 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휘발유값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하락폭이 나와줬던 건데 다시 한번 서서히 좀 오르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 중에서는 S-OIL을 좀 최선호주로서 관심 가지시고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G화학이 실적이 4분기엔 좋지 않았지만 역시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크고 사실상 1분기 실적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역시나 또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차트 깨지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좀 지켜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은 우리 이경규 팀장께서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예. 철강 업종을 보실 텐데요. 제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는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거는 이제 미리 나왔었고 그게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코스피 하락 대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철강 그 포스코가 이제 고객사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제품 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이제 고객 가격 인상을 협의 중에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1,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냉연사들이 철강 업종에 이제 냉연사들이 이제 열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열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열연 가격이 이제 내년의 경우는 인상폭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검토 중에 있지만 이제 상승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면 이제 철강업종
철강 업종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모멘텀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실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철강이 이제 철강 이제 철강 업종이 이제 철강석이 이제 실수요가 많아지면 철강석하고 이제 원료탄 가격도 이제 같이 상승해야 되는데 원료탄 가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수요 회복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원료탄 가격이 인상이 되면 철강 업종 어느 정도 이제 큰 반등을 철강 업종이 이제 큰 반등폭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포스코 포스코는 오늘 지수 하락 대비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현대제철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아에서 이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열혈 그 시향이 개선되고 있고요. 본강형 이 회복률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제철은 오늘 하락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화형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박스권을 횡보할 구간이 보여질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고려화형 같은 경우는 귀금속 가격이 이제 상승이 이제 빠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이제 횡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은 이제 충당금 203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하락을 시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하락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현대 하이스코도 그렇게 큰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기계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업종에서는 보실 게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인프라코 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수주를 했고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두산건설이 분양을 한다면서 이제 위부 이제 건설 쪽에서 좀 얘기할 거지만 두산건설의 그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계업종하고 건설업종은 이제 최선호주로 올해 최선호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역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투자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이 이제 3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경기가 또 이제 하락 추세는 이제 국내 상승을 돌리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 자금을 집행하면서 이제 공작 기계 그리고 건설 기계가 이제 호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3월 이후로 두산 인프라코 예 좀 보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 세 개를 보시면 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큰 급등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실적도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업종에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업종을 탑픽으로 보시고요. 예, 오늘 두산건설은 오늘 6% 급등을 보였는데 이거는 예, 두산건설 같은 경우 위브더 제니스 그 스퀘어 탄현역 쪽에 그 분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그 업황이 개선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세로 인해서 이제 절세 전략으로 이제 증권이나 보험 업종에 이제 돈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률 이제 자금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김선윤 대표가 이어갑니다. 네. 아, 통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오늘 그렇게 뭐 뚜렷한 흐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KT가 좀 오늘 한 1% 가까이 0.8%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지금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저 KT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워낙에 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통업의 대장주는 GS 홈쇼핑인 것 같습니다. 오늘 4% 이상의 급등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서 올라 앉혔죠. 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실적 때문인데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GS 홈쇼핑 실적이 워낙에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적으로 홈쇼핑 실적이 좋아서 더 상승을 가져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GS 홈쇼핑을 보실 때 약간의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CJ 옷쇼핑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CJ 옷쇼핑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한 번 더 전고점 30만원 뚫고 올라갈 시점부터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뚜렷한 종목은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음식료 쪽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게 뭐 무학이 좀 많이 2%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체크부터 하자면 수급은 완벽히 좀 꼬여있는 상황. 그렇다면 무학이 지금 왜 오르는지 한 이유 자체가 오늘부터 아마 단기 낙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실적이 또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폭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낙폭도 심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역시나 무학과 관련된 하이트 진로 역시도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몰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고 또 하나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4분기 때 실적은 그 작년 그 4분기 때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안 좋게 나올 건데 왜 그러냐면은 좀 희망 퇴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분기부터 실적이 정말 좋을 겁니다. 왜 그렇죠? 실적 그 소주값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가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부터 해서 올해 실적은 정말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이게 소주 관련주들, 그 맥주 주류 관련주들은 조금 올해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뭐 전기가스 쪽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기가스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1%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한국가스공사가 1.6% 정도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한국전력 지금 뭐 전기료 인상 없다 좀 이런 얘기 돌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점은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관들은 그렇게 아직 팔진 않고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상승폭은 낙폭 과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분할 매수 차원으로는 들어가 보신다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절대 깨선 안 될 선이 제가 판단하건대 32,000원 아래 선으로 내려갈 때는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2,0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한국전력은 한번 매수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이죠. 이 종목은 아직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중에서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서는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나로 발사 성공과 함께 나로 테마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예, 우선 예, 나로가 이제 발사를 하고 목표 이제 정상 궤도에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어제는 그렇게 이제 발사 성공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큰 주가 변동은 안 보였지만 그 목표는 이제 정상 궤도에 이제 돌아섰다는 그 뉴스 하나로 이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라 이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이제 비츠로시스 그리고 한양 ENG, 한양 디지텍 그 세트랙 아이가 이 그 부품주 그 나로 부품주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관련이 많은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퍼스텍도 지금 9%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비텍, KSP, 뭐 AP 시스템, 이스페타시스, 뭐 슈니드 같이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보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들어가는 이제 납품 업체죠.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세트랙 아이, 그리고 한양 디지텍, 한양 ENG까지 이렇게만 앞으로 나로 관련주로 보시게 되면 이 다섯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박근혜 이제 정치 테마주에 이제 박근혜 정치 테마 정부 3.0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보셔야 될 종목들이 예, 모바일 리더 그리고 한일 넥터스, 필링크, 다우 기술인데요. 그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들과 이제 소통을 한다는 이제 정책을 이제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어저께는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은 어느 정도 소폭 이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정책 테마주로 이제 가신다 그러면 예, 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는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오늘장 출발 전략,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장 관심 업종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이 약보합 증권 흐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미국의 그런 4분기 GDP가 다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심리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발표된 국내 경기 선행 지수와 재고 출하 지수 등 국내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2월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화의 그런 디커플링에서 점차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후반까지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의 그런 환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 시즌 역시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후반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2, 3 거래일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감소하면서 2월 중 우리 국내 수급도 1월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은 일단 건설 업종이 대두가 있겠는데요. 최근 4분기 전반적으로 섹터 측면에서 전반적인 섹터들이 실적 부진을 발표했지만 건설 섹터, 특히 업종 대표주로 일컬어지는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그리고 삼성물산의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정부의 그런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재 내에서는 건설 섹터가 아직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단기적으로는 다소 눌림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산업재 내에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로지스탁의 이경일 팀장 오늘 장 출발 후로 함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전화 023153-1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증시가 오늘 뭐 그다지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도 3포인트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올라봤자 1.8%죠. 1.8%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적인 여건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라든가 그런 나라들의 경제 상황도 좀 호전되고 있고요. 국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비교적 좋은 금리로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적 완화의 정책들이 그 효과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경기 좋아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상당히 바닥권으로 인식을 받고 있었던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특히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건설이라든가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수치상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그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이 없지만요. 점점 개선되고 있는 사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만큼 아직 좀 봄 되면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 증시에도 좀 훈훈한 기운이 불어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느긋하게 잘 대응하시면서 저희 출발 증시와이도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